발 헛디디면 팔 부러져요. 우리 할머니도 팔 부러져. 위험하니까 조심하라고요. 그래? 그럼 손이라도 잡아주던지. 어떻게 그래요? 그럼 좁아서 못 내려갔지. 어? 안 되는 게 어딨어? 이럴 땐 아무 말도 하는 거 아니야. 데려다 줄까요? 깜깜하니까. 겁도 없이 들어가. 알았어, 알았어. 데려다 줄게. 아닌데? 괜찮은데? 가자. 가자, 어? 가자. 아, 안 데려다 줄게요. 알았다고. 어, 괜찮은데? 미안해. 안 데려다 줄게. 가자, 가자. 아니, 내가 데려다 줄게요. 위험해. 위험해, 위험해. 잠깐만, 잠깐만. 아니, 내가 데려다 준다니까요. 알았어. 형 왔다. 재미있게 사네. 불만이야? 원망할 거 없어. 널 위해서 한 일이라는 거 누구보다 네가 더 잘할 테니까. 공장 인수해. 에너지셀 이미지 실추시킨 위자료. 엄마를 고발할 순 없잖아. 서둘러. 투자 회사에서 엄마 자금 회수하려면 장준하 대표 미국 가기 전에 사인 받아야 될 거 아니야? 아님 이번 기회에 투자 회사 엄마 이름을 돌리던지. 죄 없는 준호 형 앞세우지 말고. 가족인데 누구 이름으로 하면 어때서? 준하도 원한 일이야. 내가 억지로 시켜서 한 일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. 그래? 그럼 내 이름으로 돌리던지. 내가 할래, 투자 회사. 넌 에너지셀이나 제대로 해. 싫은데? 주가 조작해서 들어가더라도 내가 들어가야지. 준하 형이 왜? 차동주. 형 건드리지 마. 준하 형은 믿을지 몰라도 난 엄마가 형을 가족으로 생각한다는 그 거짓말 이제 안 믿어. 네 적은 내가 아니고 최진철이야. 엄마 그렇게 공격하느라 힘 뺄 시간 있으면 어떻게 이길까 그거나 연구해. 인터뷰? 오늘은 그냥 그렇게 넘어갔다고 쳐. 대신 이사들까지 다 적으로 만들었잖아. 내가 널 못 믿는 이유 바로 그것 때문이야. 네 귀가 안 들려서가 아니고 네가 최진철 상대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야. 준하라면 또 모를까? 거짓말 안 통한다니까? 준하 형하고 최진철하고 엮지 말고 에너지셀 공장이나 인수해. 다신 내 뒤에서 딴짓하지 말고. 준하 형, 미국으로 돌려보내. 이런 세상에 가둬놓은 건 나 하나로 만족해. 마지막 경고야. 준하 형 건드리지 마. 형 망가뜨리면 엄마라도 용서하네.
이럴 땐 아무 말도 하는 거 아니야. 아, 언니 미안해요. 전화 한 대 놓고 깜빡했다. 군기가 빠졌는데 남이숙은? 아, 영업소 팀장님도 아시더라고요. 판매왕 맞는데 또 잠수 여왕이래요. 지금 한국에 없다는데. 큰일 났네. 회사 사정 안 좋아서 빨랑 스카우트 해야 되는데. 회사가 왜요? 신문 안 봤구나. 차동주가 한 건 했거든. 우리 우경에서 왕따야. 동생, 미안하지만 부탁 좀 할게. 이것저럭 막느라 이 언니 죽겠다. 네, 제가 팀장님한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. 네. 뭐야, 아무렇지 않더니만. 장준아, 복마루처럼 후회하지 말고 이번엔 선택 잘해라. 알았지? 6시도 안 됐는데 말도 없이 일찍 너? 혹시 튕기는 거? 옌병 육실할 놈들 밥 먹고 할 짓이 없어 낙서를 하고 지랄들이야. 잡히기만 해. 팔모가지를 그냥 확! 선생님! 욕 좀 그만해라. 산책은 아닌데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? 내 동생 보고 싶어서. 그렇게 좋아하면서 차동주 두고 미국 어떻게 가요? 나 가지 말까? 네? 가지마. 내가 가지 말라면 안 가나 뭐. 그러든 말든 그냥 가지마 해주면 안 되나 뭐. 어? 초코우유도 있네. 동주는 흰우유, 난 초코우유만 마셔. 애정 결핍인가? 단 게 땡겨. 와, 우리 할머니랑 똑같다. 우리 할머니도 단 거 땡기는데. 설탕도 막 먹고 그래서 속상해 죽겠어요. 선생님 미국 안 가고 우리 할머니 치료해주면 좋은데. 조금 치매래요. 그건 다 잊어버리는 거라던데.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. 굿모닝! 립스틱 색감 어? 블루밍하게 잘 빠졌던데 역시 우태훈이야. SST 보셨어요? 죽이죠? 죽여. 다시 돌아왔네? 반갑다. 뭐가요? 요 주머니. 오늘 컨디션 좋은데? 얘 때문이지. 치. 어제 애인이랑 대판 하는 것 같아서 걱정했는데. 물론 왜 싸웠는지 궁금했지만 배려심을 키우기 위해서 꼭 참았어. 잘했지? 왜 싸웠어?
김비 씨, 고은 변호사 만나봤어요? 아, 내용 증명 보냈더니 그쪽에서 바로 고소 취하하겠대요. 아, 나는 억울해서 잠도 못 자고 비염까지 늦었는데. 향 전문가한테는 비염은 치명적인데. 또 이런 일 없게 소송 진행하세요. 그래도 돼요? 저 그럼 보스 믿고 끝까지 가요. 그럼 한승철 복수는 김비 씨가 맡고 우린 장사하죠. 자, 오늘부터 진짜 시작입니다. 시각청 검사 결과는 강 팀장이 체크해주세요. 난 오늘 바빠. 3층 반판 매장 최종 점검해야 돼. 봉우리도 거기서 만나기로 했고. 언제요? 2시.